방송인 이종환이 폐암으로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9일 한 매체는 방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종환이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고 TBS 교통방송 라디오 이종환의 마이웨이에서 하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종환과 라디오 방송을 함께한 방송 관계자는 이종환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종환은 MBC 라디오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이종환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등을 진행했고 인기 DJ에게 주어지는 골든 마우스 상을 최초로 수상한 방송인입니다.